안녕하세요, 여러분.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를 가지고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이 취라는 동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. 취, 무슨 뜻이죠? 가지다, 찾다, 얻다, 손에 넣다, 고르다, 이런 뜻이 있습니다. 이 취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자, 읽어볼까요? 나돈 찾으러 은행 가요. 우리말, 너 어디 가니? 돈 찾으러 은행 가요.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런데 중국말을 할땐 이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되세요. 이 순서로 말을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. 중국어를 말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어순이 이렇게 됩니다. 먼저 발생하는 동작, 바로 그 동사를 먼저 써야 돼요. 돈 찾으러 가는 게 먼저입니까? 은행 가는 게 먼저입니까? 당연히 은행을 가야지 돈을 찾겠죠. 그래서 나는 은행 간다. 어떻게 말하죠? 我去银行. 그렇죠. 읽어보겠습니다. 我去银行. 그 다음에 돈을 찾다. 어떻게 말하죠? 取钱. 좋습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我去银行取钱. 한번 더. 我去银行取钱.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. 내려와서 택배 찾아가세요. 택배가 전화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내려와서 택배 찾아가세요. 왜 내려와서? 바로 요즘은 아파트에 많이 살다 보니까 내려오란 말을 많이 씁니다. 그래서 내려와서 택배 찾아가세요. 어떻게 말하죠? 자, 이 문장에선 주어가 없습니다. 그렇지만 중국말은 특별한 경우, 어떤 경우였었죠? 바로 문답할 때, 명령할 때,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말을 할 때, 그리고 날씨, 그리고 기원할 때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 그 외에는 생략을 하시면 이 사람이 누구한테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,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말에는 내려와라, 누가? 너가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중국말 할 때는 니를 붙여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먼저 내려와라, 어떻게 말하죠? 下来, 누가? 너가? 그래서 니 下来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택배를 찾아가다. 택배, 중국말로 뭐라 하죠? 그렇습니다. 바로 快递죠. 예. 자, 그러면 찾아가다, 찾다, 어떻게 말하죠? 취. 그래서 니 下来 取快递吧. 이렇게 말합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니 下来 取快递吧. 좋습니다. 계속 보시겠습니다. 너 전등 좀 빼줘. 이건 어떤 말이죠?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. 맞죠? 내가 너에게 부탁해서 너가 전등을 빼는 겁니다. 그럼 너는 어떤 거죠? 너는 나를 도와서 전등을 빼내는 겁니다. 어떻게 하냐면요. 보세요. 니 빵워. 너는 나를 도와서, 먼저 도와야지 그 다음에 뭘할수 있습니까? 전등을 뺄 수가 있겠죠. 도와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전등을 막 빼고 있어요.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니 빵워.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린 전등을 강조할 겁니다. 그래서 빠덩괄. 좋습니다. 빠짬을 쓰겠습니다. 빠덩괄. 그 다음에 빼주세요. 쥐어서 下来. 맞죠? 取下来, 取下来. 느낌 오십니까? 자,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. 你帮我把灯管取下来. 한번 더. 你帮我把灯管取下来. 좋습니다. 빠짜문을 쓰면은 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? 기타 성분이 와야 됩니다. 이 문장에서 기타 성분은 뭐가 왔습니까? 그렇죠. 바로 복합방향보가 왔습니다. 자, 계속 보겠습니다. 자, 읽어볼까요? 너는 강아지에게 이름 지어줬니? 무슨 말입니까? 주어? 너는 술어? 지어줬니? 그 다음 목적어는 뭐죠? 이름을 되겠죠. 그래서 이름이 되겠죠. 그 다음에 강아지에게는 상어입니다.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먼저 너는 강아지에게 어떻게 하죠? 니게이 샤고. 그 다음에 이름을 짓다. 어떻게 말하죠?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? 한 번에 그냥 짓습니까? 그건 아니겠죠. 몇 가지 이름을 정해놓고 나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겠죠. 취는 무슨 뜻도 있다 했습니까? 바로 고르는 뜻도 있습니다. 그래서 취밍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지어줬니? 바로 과거형이죠. 그러니까 러하고 물음형, 마가 오면 되겠죠. 그래서 럼마 이러면 됩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
你给小狗取名了吗? 한번 더. 你给小狗取名了吗? 이해가시죠, 여러분들? 저기서 取 대신 치를 넣으셔도 됩니다. 그래서 起名了吗? 전혀 문제 없습니다. 똑같은 말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계속 하겠습니다. 자, 읽어볼까요? 너 저기 가서 물좀 얻어와라. 자, 우리말 또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. 바로 뭐죠? 순서대로 되어 있죠.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너는 저기에 가야 됩니다. 뭐라 말하죠? 你去那边. 그렇죠. 읽어보겠습니다. 你去那边. 그렇죠. 너가 저기에 가야 돼요. 그 다음 뭘 합니까? 물을 얻어야겠죠. 근데 좀이란 단어가 있습니다. 어떻게 얻습니까? 약간의 물을 얻으란 뜻이 되는 겁니다. 약간의 물 어떻게 하죠? 이리알 쇠가 되겠죠. 그럼 얻다는 뭐죠? 쥐. 그래서 취디알 쇠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얻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? 돌아와라. 그렇죠. 그래서 回来. 읽어보겠습니다. 你去那边取点水回来. 한번 더. 你去那边取点水回来. 좋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이렇게 다섯 개의 문장,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문장들을 저 취라는 동사를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. 이번에는 퀴즈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읽어볼까요? 나돈 찾으러 은행 가요. 어떻게 하죠? 그렇죠. 我去银行取钱. 한번 더. 我去银行取钱. 좋습니다. 그 다음 거 볼까요? 읽어볼까요? 내려와서 택배 찾아가세요. 좋습니다. 你下来取快递吧. 한번 더. 你下来取快递吧. 좋습니다. 계속 하겠습니다. 읽어볼까요? 너 전등 좀 빼줘. 어떻게 말하죠? 그렇습니다. 你帮我把灯管取下来. 한번 더. 你帮我把灯管取下来. 좋습니다. 계속 하겠습니다. 너는 강아지에게 이름 지어줬니? 읽어보겠습니다. 你给小狗取名了吗? 한번 더. 你给小狗取名了吗? 좋습니다. 계속 보겠습니다. 너 저기 가서 물좀 얻어와라. 어떻게 말하죠? 그렇습니다. 읽어볼까요? 你去那边取点水回来. 한번 더. 你去那边取点水回来. 좋습니다. 예, 오늘 이렇게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영상이 좋으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업 마치겠습니다. 재젠.